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 플러스의 진석훈입니다. 더욱 새로워진 앱티카 프리미엄 모델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잉글래시나 앱티카 이제 너무나 유명해졌죠. 제가 처음 런칭했을 때가 진짜 떠오르는데 잉글래시나 앱티카는 디럭스 유모차이고요. 신생아가 탑승 가능하고 22kg까지 사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잉글래시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그럼 잉글래시나 앱티카 프리미엄 모델이 도대체 왜 잘 팔리고 너무나 좋은 유모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장점, 바로 첫 번째 폴딩 부분입니다. 디럭스 유모차 중에서 한 손으로 접을 수 있는 유모차는 유일하게 앱티카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점 못한 거긴 한데 뭐 어떻게 한 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근데 앱티카는 리얼하게 한 손으로 접을 수가 있는 디럭스 유모차입니다. 여성분들도 손쉽게 접을 수 있는 원터치 폴딩이 바로 그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디럭스 유모차이기 때문에 11.8kg 무거운데요. 가볍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접었을 때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슬림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납작하고 길게 접히다 보니까 세단 트렁크에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갑니다. 보통 디럭스 유모차를 세단에 실게 되면은 프레임은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유모차의 이 시트가 입구에서 이렇게 막혀가지고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잉글래시나 앱티카는 슬림한 사이즈로 승용차에도 넉넉하게 실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언폴딩 역시 락 풀어주시고 한 손만 들어주시면은 바로 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원터치 폴딩과 언폴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메이드 인 이태리, 이탈리아 생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잉글래시나 제품을 리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잉글래시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된 지도 너무 오래된 브랜드지만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오랫동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탈리아 생산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태리 생산함에도 굉장히 성능 대비한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 물론 인터넷에는 100만 원 가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최근 유럽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면 거의 뭐 이제 앞자리 숫자가 이제 2로 바뀌는 가격선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건데 그 절반 수준인 가격대를 보이고 있고 저희 영통 베이비 플러스는 전국 최저가인 거 아시죠? 연락 좀 주세요. 가격적으로도 너무나 메리트가 있고 구성품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쿤 머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이제 처음 유모차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쿤 머프는 간단하게 발사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을 가려서 겨울에 좀 더 따뜻하게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도록 하는 액세서리인데요. 해외 럭셔리 브랜드 유모차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쿤 머프 굉장히 고가죠. 이 패브릭 자체로도 거의 유명 브랜드에서는 10만 원을 넘어가는 액세서리인데 쿤 머프가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컵홀더가 좀 아기자기한 사이즈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 커버까지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구성들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장점 말고도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 구성에서도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이 캐노피. 진석훈 왜 캐노피가 구성이에요? 얘 디자인인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보통 추가 햇빛 가리개를 구매하시거나 파라솔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잉글래시나 앱티카는 추가 차양막 열어주시고 안쪽에 숨겨져 있는 차양막 꺼내주시면 거의 안전가드에 닿는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대부분 유모차 브랜드들이 유모차를 디스플레이할 때 차양막을 하나는 접어놓거나 하나는 풀차양으로 펼쳐놓거든요. 근데 꼭 체크하실 게 등받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캐노피가 다 덮인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잉글래시나 앱티카는 A형 시트로 되어 있거든요. 등받이가 엉덩이 부분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A형 시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A형 시트의 특징이 캐노피가 시트에 달려있어서 지금 보시면 완전 아까서 다 덮어버리죠, 발판까지. 등받이를 앉혀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모차 브랜드들 중에서 조금 차양이 짧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양막의 길이를 재보실 때는 꼭
가장 누워있는 각도에서 측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제품이 기능적으로는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게 프레임 자체도 이태리 생산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노다이징 프레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어노다이징 프레임은 표면에 코팅을 통해서 스크래치에 더욱 강한 코팅인데요. 대부분 럭셔리 브랜드에 들어가는 코팅입니다. 근데 어노다이징 코팅도 들어가 있고 아까 A형 시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 무려 8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디럭스 유모차는 그냥 3단계죠. 처음, 중간, 끝. 냉정하게 평가를 해본다면 물론 이 8단계를 다 쓰진 않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이러지는 않아요. 실제로 유모차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제일 누워놨다가 애가 깨면은 그냥 제일 앉혀놓고 중간은 사실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있는데 안 쓰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8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도 너무나 좋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디럭스 유모차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버튼 통해서 쉽게 양대면 하실 수가 있고요. 양대면에서도 디테일이 보이는 게 보통 다른 브랜드는 꽂는 부분이죠. 콘센트라고 치면 꽂을 때 꽂는 게 이렇게 얇아가지고 조준을 잘못하면은 잘 안 껴지거든요. 이 앱티카는 꽂는 부분이 이렇게 넓어요. 대충 어느 정도만 그냥 얹어 놔주시면은 알아서 꽂힙니다. 앞보기 상태에서도 폴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폴딩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앞보기 상태에서 접으실 때는 의자를 앞으로 접어놔 주신 것이 보다 깔끔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 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죠. 왼손잡이 분들은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되지만 오른손이 조금 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손으로 넣어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1번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가볍게 들어올려주시면 접힌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앞보기에서 시트를 접어놓았을 때가 조금 더 깔끔하게 폴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 길이를 늘려주시면 앞바퀴 통해서 끌고 다니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언폴딩하는 팁을 드리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펼쳐주실 때 오픈 버튼 일단 레버는 눌러주시고 핸들만 들어올려 주시면 되는데 앱티카가 디럭스 유모차이기 때문에 위로 들어올리려고 하시면 무겁거든요. 한 발을 이제 앞쪽으로 놔서 힘을 좀 실어주신 다음에 이 핸들을 위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때 이 오른발을 뒤로 빼줍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팁이 약간 백스텝이에요. 팍. 그래서 이 버튼 눌러주시고 한 발 뒤로 빼면서 내 쪽으로 당겨주시면은 전혀 힘 안 들이고 언폴딩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디럭스 유모차에서 폴딩으로는 그냥 원탑이 아닌가. 안정감과 폴딩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잉글래시나 앱티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성맞춤인 유모차가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핸들 길이 조절도 뭐 당연히 4단계로 핸들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디럭스 유모차답게 26cm 지름의 대형 휠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프레임 컬러들이 교체가 되면서 바퀴 휠도 프레임과 같은 색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리움 프레임 색상인데 빛 비치는 각도마다 좀 색깔이 다르거든요. 빛이 쨍하게 비치는 데 가면 약간 실버 같은 느낌이 나고요. 은은하게 좀 빛을 비춰주면 골드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질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컬러감이 너무나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장바구니가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폴딩하는 레버 때문에 큰 물건을 넣을 때는 접어서 넣는다던가 좀 앞쪽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물티슈라던가 사용한 이제 기저귀라던가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추가 주머니까지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앱티카가 출시한 지도 좀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 리플렉터 사실 이런 사소한 게 깨알 같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바퀴 고정하는 버튼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바퀴 고정하는 기능 왜 쓰시는지 모르는 분들 꽤 계시다 보니까 접었을 때 좀 더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정말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갈 때 딱 고정해 놓으시면은 유모차가 흐르지 않고 직선 주행을 하는데 도움을 좀 더 줍니다. 브레이크도 디럭스 유모차답게 밝고 위를 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터치 브레이크로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앱티카 프리미엄이 런칭을 하면서 진수권 앱티카 프리미엄이니까 앱티카 XT보다 좋은 거죠? 이렇게 문의가 온데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XT보다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애초에 안 할 뿐더러 앱티카 XT는 고중량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앱티카 프리미엄보다도 더 바퀴가 크고 어댑티드 크루즈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유모차인 거죠. 그래서 앱티카 프리미엄은 간략하게 연식 변경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잉글래시나 앱티카 프리미엄 모델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